지난달 고용률이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모처럼 취업 시장에 활기가 도는 듯 하지만 청년층 분위기는 다릅니다.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44만이 넘었는데요. 보도에 오유림 기자입니다. 청년층이 많이 찾는 서울 연남동. 아직 취업 생각이 없다는 20대에게 이유를 물어봤습니다. 이 일을 정말 하고 싶다 하는 그런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불안하기도 할 때가 있죠. 그렇지만 아직은 일 안 하고 싶어요.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도 원하는 직장이 아니라면 취업이 늦어져도 괜찮다고 말합니다. 조금 놀더라도 제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가지고 졸업하고 나서도 조금 공백기라 해야 되나요? 그 사이에 공백기가 있더라도.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비경제 활동 인구 중 1도,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44만 3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 2천 명 늘어 7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. 코로나19 당시의 수치마저 넘어섰습니다. 이 가운데 4명 중 3명은 일자리를 구할 의사도 없었습니다. 나머지 구직 의사가 있다는 청년들도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다며 포기했습니다. 7월 청년층 고용률은 46.5%로 1년 전보다 0.5%포인트 감소했습니다. 고용률이 하락하면 실업률은 높아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실업률도 0.5%포인트 줄었습니다. 실직자 가운데 상당수가 실업률에 잡히지 않는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. 그냥 쉬었음 구가 늘고 있는 거는 구직 단념을 하는 청년층 집단이 좀 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. 정부는 지난 14일 지역 청년 취업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지만 구조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.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.